자유공화당 대변인 최일림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마스크를 보내자는 전 북한공사 태영호의 진짜 탈북 목적이 무엇인지 해명하라.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강남구에 전략공천한 전 북한공사 태영호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한 폐렴은 한반도의 좋은 기회이다. 북한이 중국을 향한 구걸이 안 먹히면 남쪽에 눈길을 돌릴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외교를 잘한다면 우한 폐렴으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 북한공사 태영호는 이러한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에게 한 식구는 중국이 아니라 남한이므로 북한의 공식 요구가 없더라도 남한이 먼저 방역, 협력을 선제 제안하자. 또한 한국산 마스크를 북한에 보내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도우면서 수혜자 역할을 갖기 전에 남한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북한공사 태영호의 이러한 발상과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영호의 탈북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마스크 하나 사는데도 구매 가능한 날짜를 지정받고 있습니다. 몇 시간을 줄 서서 내 돈 주고 배급식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일반 주민들은 마스크 하나 없어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다면서 북한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남한이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마스크를 서둘러 보내주자고 합니다. 50년 이상을 북한 공산 체제 하에서 생활했더라도 탈북한 지 이미 4년이나 되었기에 본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의 발상은 현재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정서에 부합이 됩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답게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자에게 국회의원이 자질이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치 태영호에서 태국민으로 이름을 바꾼 건 북한 국민을 우선 구한다는 국민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전 북한공사 당신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갖는 국민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북한 주민입니까? 만약 다시 남북한이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전 북한공사 태영호는 과연 북한 주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인지 섬뜩한 우려가 생깁니다. 그가 더 섬겨야 할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이며 그가 봉사해야 할 국민은 어느 지역 국민인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앞섭니다. 전 북한공사 태영호는 북한에서 신뢰받던 고위층이었습니다. 그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 스스로를 북한의 핵심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북한 고위층 신분이 일반 북한 주민의 배고픔을 느껴본 적도 없을 터이며 공감할 성장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을 학업기간 내 50% 이상 받아야 하는 평양 외국어 학원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북한 최고의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외국을 순방하며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포장하며 북한의 외무성 지시대로 거짓 외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가 북한 서민층의 배고픔을 헤아려 주겠다고 합니다. 1년 9개월 전 그가 집필한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근무 당시 공간 운영비가 부족해서 인근국에서 싼 담배를 밀수하여 스웨덴에 비싸게 팔아서 운영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행태를 본다면 한국산 마스크가 이미 밀수되어 북한으로 보내졌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전 북한공사 태영호는 해명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해외 인터뷰에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 당신의 자식들이 해외에서 누리던 여러 가지 자유를 억압당해야 하는 것이 막막하다 하였습니다. 힘겨운 탈북 과정을 이겨낸 목적이 단순히 자식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부정의 힘이었는지 진정 지향하는 이념 노선의 전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북한에 마스크를 보내자고 하는 당신은 현재 북한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민인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지 당당하게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태영호 전 북한공사가 현 문재인 정권의 친중, 친북 노선을 따르는 인물인지 좌파 정권의 심판을 외칠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분들 여러분들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0년 3월 20일 자유공화당 대변인 최혜림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가 출마한 최혜림입니다. 마이크 없어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하셔도 돼요. 네. 사실 요즘 목이 상태가 안 좋아요. 아침에 원래는 제가 뭐 안녕하십니까 자유공화당 최혜림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요즘 바꿨어요. 문재인 퇴진시키 명함을 달라고 손을 냅니다. 거기서 되게 좋은 반응을 느꼈고 이제 저에서 목 터져라 문재인을 퇴진시키겠습니다. 그걸로 계속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지역구의 분위기는 태영호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세상 검증이 됐냐, 그리고 강남 주민을 무슨 바보로 하냐고, 강남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와야지. 이 사람이 처음에 공약했던 이제 출마 선언을 했을 때 탈북민을 위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강남구의 지역구 의원으로 나올 게 아니라 비례를 받아서 받은 거야. 맞지 않는 공천이고 어쨌든 저는 열심히 좌파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